그 보보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얘기를 해야 더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헤미안 그리고 부르주아의 융합 아, 그런가요? 거죠. 그래서 보헤미안 부르주아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오바마 같은 사람들인 거죠. 약간 부유하면서 또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전문직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강남좌파랑 가장 유사합니다. 강남좌파하고 유사하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오바마 같은 사람들인 거죠. 약간 부유하면서 또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전문직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강남좌파랑 가장 유사합니다. 강남좌파하고 유사하네요. 지난 100년 동안의 이념 경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는 성장과 재벌, 어떤 전통적인 계급 경쟁이었고요. 자본, 노동. 그렇죠. 그건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 신좌파로 넘어가면, 인권, 사회의 권위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신좌파 운동, 여기서 보면 젠더나 다문화주의. 여기까지는 한국이 상륙했는데, 새로운 유형의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 산업사회 문화랑 탈사회 문화 사이의 경쟁. 이게 이제 3회전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3회전으로. 보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부르주아, 보헤미안, 히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보, 힙스터, 노마드 이렇게 이제 짚어가는 중인데, 그 보보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얘기를 해야 더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현상인데요. 60년대 히피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70년대 가면 그 미국 주류사회가 많이 수용을 하는데, 미국 그 인들한테는 그게 60년대가 이렇게 행복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60년대가요? 60년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나라가 거의 뭐 붕괴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반작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다시 보수화로 가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여피즘이라고 해서, 여피였죠. 옆이 그때 옆이죠. 네. 근데 이제, 붕이 일었죠. 여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삶의 질에 대해서 뭐 패션이나 이쪽에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멋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90년대 되면 그두 현상이, 어떻게 보면 히피, 그리고 이제 여피가 어떻게 융합이 돼서 새로운 그 형태의 어떤 문화가 나왔다고 하는 게 이제 보보 문화입니다. 어떤 이름 자체도 보헤미안, 그리고 부르주아의 융합 아, 그런가요? 거죠. 그래서 보헤미안 부르주아라는 뜻입니다. 계속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 단어를 고안을 했는데 90년대를 지배했다고 생각하고 데이비드 브룩스는 대표적인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오바마 같은 사람들인 거죠. 약간 부유하면서 또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전문직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강남좌파랑 가장 강남좌파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네요. 근데 그래서 그 데이비드 브룩스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 변화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헤겔의 그런 변증법처럼 정반합으로 해서 보보로 끝날 줄 알았는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내부 분열 어떤 그 모순을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트럼프짐이 나오고 하면서 어떤 강남 좌파 한국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미국의 보보 세력이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는 동력을 잃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그 보보 세력이 어떻게 보면 그 추구하는 가치들이 어떤 중산층이나 서민층이랑 무관한 이슈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장관 후보자들 보고 있으면, 저게 전통적인 의미의 좌파 가치관에 충실하다면 더 분노해야 될 사안인데, 오히려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맥락에서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 이런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하는 분들한테는 이 보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그 분석의 어떤 툴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한국 그 강남 좌파 소위하는 그런 그 정치 세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개념이고요. 근데 그 한계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우리가 벌써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목격을 한 건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그렇죠. 보보 세력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어떤 중산층을 동원하는
그런 그 움직임인 거죠. 그게 뭐 히피가 트럼프가 시도한 어떻게 보면 전략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특수 상황에서 그게 너무 인종이나 이쪽으로 이미랑 얽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네, 자기들도 어려워졌죠, 미국은. 근데 만약에 그 제대로 어떻게 보면 어떤 진보 측에서 그 성시한 어떤 중산층 문제, 서민 문제를 좀 더 어떤 부르주아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다르게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셨는데 변질된 좌파라고 생각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보보를 좌파이긴 한가요, 근데? 변질된 좌파라기보다도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한 좌파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 동안의 이념 경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는 어떤 성장과 재벌, 어떤 전통적인 계급 경쟁이었고요. 자본 노동. 그렇죠. 그건 2세대로 넘어가면 신좌파로 넘어가면 아시겠지만 인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사회의 권위주의를 좀 약화시키려는 어떤 신좌파 운동. 요새 보면 젠더나 이런 뭐 다문화주의. 여기까지는 한국이 상륙했는데, 지금 새로운 유형의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 산업사회 문화랑 탈사회 문화 사이의 경쟁. 이게 이제 3회전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3회전으로. 거기서 이제 복잡하게 이제 조합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그 미국 사회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좀 가시적으로 이 트렌드가 보이는데, 한국은 지금 2회전이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페미니즘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회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땐 가끔 뭐 최근에도 논란이 됐는데 뭐그 의전 가지고도 논란이 되지만 이게 무슨 산업화 탈산업화가 아니고 우리는 산업화하고 전통사회 수준의 지금 좌파들이 머물러 있는 행태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거기에 이제 한계인 거죠. 근데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그 측면이 있는데 걔네들 편리한 것만 골라간 거죠. 그렇죠. 어떤 생활 문화 차원에서 어떤 그 결국엔 민주화인데요. 그런 어떤 권위주의를 포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가 노마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여러 가지 버버니 뭐 힙스터니 히피들이 다 노마드 쪽으로 많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마드를 그 상징하는 직업군은 뭐가 되나요? 뭐 아무래도 그 IT 개발자, 뭐 디지털 노마드죠. 디지털 디지털. 노마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많고 선망하는 직종이니까 컴퓨터 하나 들고 뭐한달 살게 해가면서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돌아다니는 거. 개발자니까. 그러고 이제 보통 보면 어떤 그 예술가들, 창작자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앞서가는 거고요. 근데 좀 어떻게 다르게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그 자영업이 한 25%, 많을 때 30%였고, 비정규직까지 보면 어떻게 노마드성?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50% 넘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하고 그걸 자기가 자각하고서 그걸 문화적으로 혹은 또 약간의 집단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하나의 트렌드처럼 구성을 해야 이 라이프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자발적 노마드가 근데 그 중에도 소수인 거죠. 그런 저는 거죠. 이제 뭐 타이적으로 노마드 안 돼. 이제 문제는 한국 사회도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엔잡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엔잡노. 그러니까 뭐 자기 직업이 뭐 엔게인 거예요. 엔게인 거니까 아, 엔게. 아, 그렇죠. 엔잡노라고 하고 보면 요새는 취향 노마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에 자꾸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려서 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취미까지. 이게 그러면 처음 크게 보면 노마드 현상인데 여기에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느슨한 연대라고 해서 그 자기가 공동체를 참여하더라도 뭐 금방 바꾸고 싶어 하고 이런 전체적인 노마드 현상인데 결국에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그뭐 엔잡을 하던 뭐 프리랜서를 하던 이게 일로 연결되고 어떤 소득으로 연결되는 당연히 그래야 차원에서 되겠죠. 창의성이. 근데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계속 개척하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그 안에도 관리해 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가능해진 거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보면 결국에는 개인이 사회에서 경제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어떤 그 콘텐츠만 갖고 있으면 지금 뭐 전통적인 그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물질주의에 아직도 빠르니까 정규직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그는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게 기술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해서 못한 거지만 사실은 인간 본능이 정규직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 본능은 노마드.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진국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다는 거는 문화적으로 나쁜 게 아닌데 한국에서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그 산업공상 때문에 그렇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사가 바로 그렇죠. 이 부르주아 이 그렇죠. 생활 방식이 그대로 연장선이네요. 자꾸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영업도 보면 좀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 그 요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그 사장이 되고 싶어 하고 남 밑에도 일하는 걸 싫어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저항적인 측면이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적인 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그 베이비 부모랑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비교했을 때 밀레니얼 세대가 창업을 두 배 이상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요. 왜 창업을 하려고 하면, I want to be my own boss. 그게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독립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가 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히피 운동이 실패한 거죠. 봤을 때. 그리고 보헤미안 운동도 실패했는데, 그땐 기술이 없던 거예요. 기술이? 네. 그래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런 제2세대 그 보헤미안이라든가 힙스터, 노마드가 이제 어떻게 뭐 지속 가능해진 겁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시스템이 갖춰졌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콘텐츠 문제잖아요. 예, 예. 그 콘텐츠 부분에서 저는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우리 그 소위 물질주의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 그쪽은 사실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우리가 이제 그쪽을 촉진하려면 국가에서도 그 교육 방식 혹은 교육의 내용도 좀 그런 게 가만히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듯이 인문학이나 어떤 전통문화나 결국에는 그 목표가 네. 자기만의 콘텐츠 개발이라고 우리가 합의를 하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목표가 그런 창의성인지 자아실현인지 이런 합의가 없어요. 없죠. 예, 단순히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을 위한 기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갖고는 명확한 한계를 어떻게 보면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에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게 우리 아쉬움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세력이 기본적으로 보보에 기반을 했다면 교육 내용도 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내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과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교육은 그냥 이게 뭐 옛날 그대로 놔둔 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두 개를 잘 겸비해서 즉 기술과 콘텐츠를 잘 겸비해서 노마드 시대를 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여러 갈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저는 좀 소극적이긴 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강조하신 게 마지막에 보면 나다움을 강조하셨는데 그 가능하면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이런 트렌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디에 초점 혹은 착안해서 그 자기의 삶의 방식을 찾아라. 어떻게 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점에 가면 거의 한 큰 섹션인 전 나다움, 자기다움 관련 그런 서적들이에요. 근데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홀로 살기, 비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반사회적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보면 반사회적으로 가는 거 아니지. 1인 가구. 이랬을 때 제가 좀 답답한 거죠. 과연 나다움이 왜 비혼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나다움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그 어떤 개념이라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콘텐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꾸 그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는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나다움에다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뭐 지금 로컬에도 창업을 하거나 그 어떤 그 스타트업에도 보면 그 브랜드 얘기를 많이 하면,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 다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 다음에서. 그래서 창업가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가치관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다움 현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좀 남이 못하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자꾸 그 반사회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거 창의적인 그 어떤 일과 어떤 그 산업으로 창업으로 전 유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을 때는 제가 젊은 세대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 여러분의 고민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9세기 이후로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뭐 기성 세대도 보면, 우리도 보면 나중에 우리 젊었을 때 직업 선택한 거 보면 되게 전문직을 선택했잖아요. 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건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좀 이런 그 욕구를 우리가 뭐 그 이념을 떠나서 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성 사회가 좀 창의적이고 나담을 추구하는 사람, 자꾸 그 조직이라는 데다 틀에다가 자꾸 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조언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그 나담을 추구하는 그 운동 어떤 움직임이 많았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 나다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자기만 나다움이 아니고 그랬을 때 또 나오는 거지. 여섯 개 라이프스타일이 있었다. 거기서 한번 골라보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현재는 그렇지만 결국은 이 또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한 라이프스타일은 또 생겨날 수 있겠죠. 뭐 각 지금 여섯 개 라이프스타일이 지금도 다 지금 생존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변형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또 뭐, 나오겠지.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다양성 얘기를 하면, 보통 젠더 다양성 얘기하고, 뭐, 문화 다양성 얘기하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 다양성에 대해서 유독히 인색해요. 그렇네, 진짜. 네, 그래서 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멋지십니다, 모 교수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맞죠? 내용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좀 아쉽네, 사실. 아쉽지만 일단 오늘 저희 모 교수님과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